안녕하세요. 마산도움 주민자치회장 조인서입니다. 먼저 제1회 마산도움 주민총회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마산도움 주민들 모두 다시 얼굴을 맞대며 만날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꽃이라고 할 만큼 정말 중요한 회의입니다. 특히 이번 기포 마산동 주민자치회는 제1회를 맞이하여 마을 잔치의 분위기를 내고자 제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습니다. 먼저 제1회 기포 마산동 주민총회 식순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월 30일 오전 9시부터 8월 7일 오전 9시 오늘까지 9일 동안 주민 투표를 온라인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투명한 투표 결과를 위해 1인 1투표를 원칙으로 네이버 로그인한 주민만 투표할 수 있도록 설정한 번거로운 과정에도 불구하고 참여해주신 많은 주민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포시 마산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22조 3항에 의거한 총회 정족수는 6월 말 기준 351명이며 온라인 투표로 총 458명의 주민이 참여하였으므로 2021년 김포시 마산동 주민총회가 성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제를 발굴하기 위해 활동해주신 마산동 주민자치회 자치기획단원의 활동보고를 영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필요할 때 마산동 와요.
안녕하세요. 마산동 주민자치회입니다. 마산동 주민자치회에서 진행하는 제1회 마산동 주민총회 5가지 의제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마산동의 5가지 의제를 확인해 보실까요? 첫 번째, 온 마을이 함께 만드는 우리 아이들의 학교 안전 지도원 왓처입니다. 현재 저학년 아이들의 학업길의 위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민이 직접 교통안전 지도원 역할을 수행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온 마을이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의제로는 마산동 마을축제 마음모음입니다. 현재 마산동에는 마을축제 등 화합회장이 없어 주민 참여회장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음모음을 기획하여 포토존, 플리마켓, 공연 등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마음모음을 통해 마산동의 문화 컨텐츠가 발굴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 의제로는 주민이 행복한 청정마을 스마트 에코 그린타운입니다. 청정감시원을 선발하여 마산동 내 불법 쓰레기 투기 계도 활동과 공원 및 산책길을 위주로 올바른 페트캔 문화에 대해 홍보하고자 합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청정한 마산동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의제입니다. 마산동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장터 맛장입니다. 주민 설문조사 결과 마을 장터 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높았습니다. 이에 정기적인 장터를 기획하여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의제입니다. 마산동 공원 특성화길 조성을 위한 주민 참여단 구성입니다. 마을길 조성을 위한 의견을 행정기관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주민 공론화 과정이 꼭 필요로 합니다. 공원 특성화길 조성을 위한 주민 참여단을 모집하여 주민이 원하는 마을을 직접 만들어가는 참여회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2년 마을계획 수립 의제는 자치계획단을 구성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토론회 과정을 거쳐 온라인 주민총회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치계획단 모집 및 위촉을 하여 발대식과 주민자치의 기초교육을 통해 자치계획단을 구성하였으며 자치계획 워크숍, 마을주민 인터뷰, 설문조사 진행을 통해 자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설문 결과 및 의제 리스트를 주민들에게 공유하고 의견을 취합하여 의제 선정 및 제안서를 작성하는 토론회 과정을 거쳐 2022년 마을계획 제안사업 의제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를 공유하는 온라인 주민총회를 준비하였습니다. 2022년 살기 좋은 마산동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김포시 마산동 자치계획 수립 및 의결 과정이었습니다. 449표이며 무효표는 9표입니다. 온 마을이 함께 만드는 우리 아이들의 학교 안전지도원 왓처는 유효표 458명 중에 435명이 찬성에 투표하셨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였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마마모 마산동 마을축제 마음모음은 유효표 458명 중 436명이 찬성에 투표하였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였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민이 행복한 청정마을 스마트 에코 그린타운은 유효표 458명 중에 446명이 찬성에 투표하였습니다. 이 역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였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마산동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장터 맛장은 유효표 458명 중에 438명이 찬성에 투표하였습니다. 이 역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였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마산동 공원 특성화길
구성을 하기 위한 주민 참여단 구성은 유효표 458명 중 435표가 찬성에 투표하였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였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마산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온라인 투표 개표 결과를 마치며 살기 좋은 마산동 만들기 위해 결정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산동 마을복지계획 수립의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최초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마산동 마을복지계획은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소규모 복지 분야 의제를 찾아서 주민 스스로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번에 걸쳐 진행한 워크숍과 주민 인터뷰를 통해 두 가지 복지계획 의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의제로는 마산동 사랑의 한가족입니다. 마산동은 1인 가구 약 36%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 인터뷰 결과 외로움, 우울감 등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여러 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조 모임을 구성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의제로는 찾아가는 양육 코칭 서비스 사업입니다. 마산동은 한부모, 조손가, 세터민 가구가 많으며 자녀 양육에 공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지역 내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다양한 부모 교육, 부모 검사 등을 제공하고 자조 모임을 통해 네트워크 형성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다양한 서비스 연계 및 교육 활성화로 공동체 육아 마을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상 두 가지 마산동 마을 복지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마산동 주민의 의견을 통한 의제가 최대한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 주민자치회, 주민이 함께 협업하여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자치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마산동 주민분이 소망과 바람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민총회를 통해 우리 마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 아닌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주민대표 기구입니다. 우리 마을을 위한 발전적인 의견을 함께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실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살기 좋은 마산동을 위해 함께 참여해 주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주민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산동 주민자치회장 조인서였습니다.